네,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143절부터 이 176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이합체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히브리어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를 전부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시인이 모든 알파벳,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짐작을 해봤습니다. 이 143절부터 17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4개의 자음을 사용해서 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잠깐 단락을 나눠드리면 이 145절에서 152절까지는 코프라는 히브리어 코프라는 자음으로 각 행이 시작되고 있고, 또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레시라는 자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쉰이라는 자음으로 각행이 시작하고 있고,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 타브라는 자음으로 각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굉장히 정교한 시인 거죠. 이 래퍼들도 보면 아마 혀를 내두를 정도로 라임이 정교하고, 각 단락마다 동의어가 7번씩 반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봐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이 119편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도 이렇게 대단한 문학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라임을 맞출 수 있나 라는 사실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서에 이 대서사시를 하나 꼽으라면 119편이 아닐까라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이 장엄한 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죠. 시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악인은 늘 토라를 멀리하고 어렵고 지혜로운 자는 토라를 가까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59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주님이 알아봐 달라고 고백하고, 또 161절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말씀으로 구해 달라고 노래까지 합니다. 이 마지막 절인 176절은 장엄하게 내가 단연코 계명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에 깊이 빠져서 토라 말씀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인물은 119편의 시인이 단연코 으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와 사랑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거치대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꽉 채우는 속치대가 되려면 시인처럼 토라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계명이라 하더라도 버리려 하지 않고 1.1획도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어렵죠. 그런데 좋은 팁이 하나 있다고 생각돼요. 그 좋은 팁은 바로 이 119편입니다. 이 119편을 쓴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팁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늘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혹여 시인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랑에 빠질지 몰라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노래하고 또 생각하고 즐거워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71절에서 172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의 계명은 모두 의로우니 내 입술로 주님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